자, 오늘 새롭게 또 도전하는 두 번째 실전 투자대. 자세히 알고 보니까요, 내일부터 시작한다 그럽니다. 일단 그건 됐고요. 이틀 동안 지금 현재 누적 수익 1,740억이래요. 너무 웃겨요. 1,740달러 수익 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전일 미국 시장도 비교적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가볍게 조정받고 지금 현재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반등시도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만 이제 20일 여기만 돌파한다면 미국 시장도 양호해지는 상황이니까 오일도 오늘 재고 발표일입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큰 변동성 가져오셨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자, 940달러 수익 중이고요. 자, 앞전 상황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저분하게 그리고 큰 폭으로 전일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지표 발표하는 날이니까 상당히 큰 변동성 예상되고요. 많이 벌기보다는 깨지지 않으면서 간다면 대장정에서는 결과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자,
자, 미국도 60일 지지 다우존스 21차 밀리는 듯 했으나 그래 땡기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60일 지지 20일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상승 더 하네요. 야. 네, 앞전 상황 보십시오. 상당히 오늘 혼조세입니다.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거 알람 걸어놨거든요. 여기 정도 저항이다 라고 알람 걸어놨는데 야 강하게 뛰어넘습니다. 자, 오늘 명절 연휴 첫날인데요. 우리나라가 해외시장보다 한 3일 정도로 휴일이 좀 긴 것이 여러분들 부담되겠습니다만 주식 투자하는데 홀딩 하는데 큰 무리 없는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추가로 더 상승한다면요. 우리나라도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금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딱딱했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